개미하면은 정말 작으면서도 이 생태를 집에서 하나하나 다볼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곤충인데 수십 종의 개미가 몰려 있다고 하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티비. 오, 여기 벌써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착을 했습니다. 와. 자, 오늘 어떤 분의 집에 왔냐면요. 짜잔. 안녕하세요. 개미마을 카페 구매인저 승깔용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승깔님이 정말 유명하신데, 채집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고, 저번에 불개미 한번 잡으셨는데, 손 괜찮으세요? 아, 예, 손 괜찮은데, 많이 낫고 있습니다. 손에 살갗이 좀 벗겨졌는데, 산도가 엄청 세잖아요. 아, 예, 좀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온 이유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친구도 원래 방 안에서 기르셨다면서요? 네, 한 3분 정도 방에 있는데 네. 저희 그 와이프가 약간 좀 불편해하셔서 일단 네네 개미들만 가지고 나왔어요. 아, 좋아요. 네, 여기 있는 건데 와, 진짜 많습니다. 아직 다 꺼낸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한 켠에 개미들이 엄청 많은데 혹시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략 한 20종에서 30종 미만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종 아직 세보시지 않았는데 수십 종이 넘는 거네요? 20종은 무조건 넘어요. 아, 자, 오늘 오, 뭐야? 이거 뭐지? 아, 이거 뭐 물이죠, 이거는? 예, 이쪽에 있는 건 물이에요. 예, 수분 넘는 거. 이랑 신장에서 키우는 군체고요. 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좀 사람들이 좀 보기 힘들다고 한 개미 좀 이제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주섬주섬 못 꺼내주. 에이, 뭐야, 여기도 다 있네. 여기 저 서랍이 밑에까지 다 있어요. 저 서랍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저... 다 있어요. 아, 이게 일단 그냥 어느 정도만 꺼내놓은 거예요. 저 방에도 더 있는데. 네네. 와. 이거는 무슨 종류인가요? 집개미 종류라고 그래갖고 이건 중국집 개미라고 합니다, 이름이. 얘는 중국집 개미. 네. 와. 네. 아, 그럼 집개미면은 집에 사는 애들이겠네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러는데 우리가 그 부르는 집개미는 애집개미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러분,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해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개미 종류이기도 한데요. 바로 애집개미라고 합니다. 와, 이거 몇 복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 300복 좀 넘어요. 300복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조금 커 보이는 애들이 여왕개미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생식 능력이 있어서 여왕개미가 계속 자체적으로 번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300복이라 하신 게 여왕개미가 300마리가 있다고 하신 겁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크기가 작지만 집에서 풀리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해충이라고 세스코랑 이제 천적인 관계인데 이것도 키우고 계시네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길러요. 자, 그렇고요. 요거는 뭐예요? 이것도 집개미 종류인데 노란 꼬마개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개미인 거죠? 네네네. 오, 얘 비싸게 생겼다, 애집개미랑. 예, 근데 일개미가 더 작아요. 저 바닥에 있는 거 설마 다 애벌레인가요? 네, 애벌레랑 여왕이랑 이게 지금 좀 큰 게 다 여왕이거든요. 조그만 건 다 일개미고. 와, 집개미들은 대체적으로 다 작은가 봅니다. 이렇게 미럼을 먹이를 이렇게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작다 보니까 확대를 해도 좀 작은데, 네, 확대. 잘 안 보이네요. 화질이 깨지네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지금 그나마 잘 보이는 거는 엉덩이가 큰 여왕개미들. 아, 또 이거는 무슨 종인가요? 어? 요건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인도개미예요, 둘 다. 아, 이거는 여왕개미가 엄청 많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큰 애들이 여왕개미고 작은 게 일개미인데 얘는 이렇게 팬통에 이렇게 기르는 게 참 인상적이고요. 제가 나름 둘 다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군체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는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육 목적으로 일단 지금 증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진동이랑 충격이 있어서 좀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 이제 남부 지방에서 좀 많이 사는 인도훅인가요? 네, 인도훅개미. 인도훅개미인데 네. 여왕개미가 가운데에서 콜로니로 이제 애벌레랑 이제 나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모습이 보이고, 이 주변에도 이렇게 엉덩이가 크고 그런 애들은 다 여왕개미고, 호개미의 특징으로는 병정개미가 이렇게 머리가 크다. 야, 지금 보시면은 저는 제일 감명 깊게 보고 있는 게 사육장들인데, 사육장이 개미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튜브로 연결해서 사육장과 사육장을 연결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야, 이런 식으로 이제 휴지에 수분을 머금게 해가지고 물을 여기를 열어서 물을 죽이면서 사육을 하시는데, 야, 우선 딴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 서랍에는 아까 보니까 개미 있던데 무슨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서랍에는요, 이랑 신녀왕하고 네. 한국 홍가슴 개미 신녀왕, 그리고 짱구 개미 신녀왕, 거의 대부분 신녀왕들이 들어있고요. 아, 우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아,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해서 키울 수 있게 분양하시는 거죠? 네.
우와, 여기는 좀 컸네요. 여기도 뭐 이제 여섯어도 장다리 개미하고요. 네. 뭐 호개미 종류들, 공개미, 숙공개미, 이랑, 주름개미, 네. 일본 왕개미, 그리고 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뭐 일본 왕개미, 이건 또 뭔 종류죠? 호개미인가? 호개미네요, 호개미. 아, 호개미 맞아요. 호개미, 그다음에 얘는 극동 호개미. 네. 색깔이 빨갛거든요. 극동 호개미는 사실 사육 날이가 좀 어려운데 또 잘 길러시는 분들은 또 잘 길르고 보통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일본 장다리 개미. 네. 저도 옛날에 한번 키워봤었는데 굉장히 호전적이면서도 번식도 잘 되고. 여서도 장다리 개미, 빨짱이라고 일명 불리는 거. 아, 이거는 여서도 장다리 개미. 예. 아, 비슷해 보이시죠, 여러분? 아, 그냥 종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 주름개미입니다, 여러분. 주름개미가 제주도 고유종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그냥... 어딜 가나 흔해요. 아, 다 흔해요? 네, 근데 아. 지금 여왕이 다복수라서 일단 키우고 있는 거.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종류를 짤막짤막하게 일부러 조금 조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오, 이거 뭐예요? 이건 노란 꼬리치는 개미예요. 오, 좀 봐도 되나요? 네네. 와, 저 진짜 이 친구가 너무 이쁜 개미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짜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노란 꼬리칠의 개미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보시면은 벽면에 애벌레를 붙여놨네요. 네. 되게 특이한 친구들인데 이 스펀지가 수분 역할을 해서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 붙여놓는구나. 자,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인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 부스로 보니까 이 친구들을 1,000마리 키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왕개미만요. 보통 굉장히 특이한 친구들인데 이렇게 다량의 여왕개미가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 또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합니다. 방으로. 와, 이것도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혹시 무슨 개미예요? 왕주름개미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서만 지금 현재 채집이 되고 있는. 작년에 이게 채집지가 발견이 돼서. 작년에요? 네네. 거의 신종은 아닌데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겠네요. 예, 좀 귀해요, 그래도. 와, 여기 엄청 많고.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이런 거. 개미는 이런 거죠. 바로 팁으로 이용해서 이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육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성이 있고 조금 아기자기 귀여워요. 이건 물 주는 급수대고. 와, 여기 지금 보면은 엄청 많네요. 네, 지금 생식개미도 나와 있고요. 네. 얘네들이 제가 작년 채집지가 발견됐을 때 6월달부터 키운 애들인데 계속 이제 번식을 통해서 여왕개미가 늘어나고 있어요. 와, 진짜 다닥다닥다닥 엄청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얀 색깔의 애벌레도 있지만 이렇게 점으로 눈이 생성된 것들, 이것들은 지금 신여왕이 될 왕주름개미의 번데기들인데 와, 정말 많습니다. 약간 이렇게 번식이 되는 그런 재미도 있고 해서 개미를 사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아, 이거 가시개미예요. 아, 요번에 잡으셨다고. 네네네,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미쳤다. 잠깐만요. 라이트 온. 아, 진짜 많다. 여러분, 가시개미 잠깐만 한 마리만 잡아볼게요. 이야, 자, 여러분 지금 한 마리를 잡았는데 가시개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등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사진 띄워드릴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시개미가 이제 자연 속에서 다른 천적의 이제 피해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시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몇 마리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통에는 한 3,000마리?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통에. 아, 그럼 두 통이면 거의 한 7,000마리는 되겠네요. 네, 근데 애벌레도 엄청 많아서 얘네들이 금방 늘어날 것 같아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엉덩이 광채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제 하얀 색깔 물고 다니는 게 나용 또는 애벌레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이렇게 큰 군체를 보기도 힘들 뿐더러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성향을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개미 종류이기도 합니다. 기생종이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생태를 가진 친구들이죠. 근데 승갈님, 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이렇게 개미를 많이 기르면 네. 가족들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많이 싫어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면역이 되셔서 뭐라고 말씀들 안 하세요. 그냥 아, 개미 키우나 보다. 아, 진짜요? 네네. 처음에는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사슴벌 키우나 보다. 네. 아, 우리 승깔님도 등짝 스매시 맞으시는구나. 와이프분한테도 혼나고요. 근데 여기 원래 방에서 키우시는데 쟤 때문에 여기 꺼내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라니까 이게? 아, 그게 하나예요? 예, 네, 연결된 거. 왜 두 통인데? 그러니까 연결된 거예요. 아, 연결된 거예요? 네네. 아, 또 깨알같이 해놓으셨네. 군체가 커서. 아, 우와, 얘네 난리 났다. 오, 얘네 크기가 엄청난데요? 네, 대군체라서요. 야,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한가슴 개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왕개미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와 여기도 연결이 돼 있는데 살짝 한번 볼게요. 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먹탐장. 네, 먹탐장.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육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개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려견처럼 오래 키울 수 있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것처럼 애정을 가지면서 이제 먹이도 줄 수 있고 같이 생활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번식이 또 빨라요. 번식도 빨라서 이제 그 일개미가 늘어나는 기쁨? 관찰을 하기 좀 좋은 거죠? 얘네들은. 네. 그런데 그런 사육장에 이제 또 관찰이 잘 되는 사육장에 키워야지 이제 또 보는 맛이 있겠죠. 맞아요. 네네. 저도 근데 키우면서 느낀 건데 이 개미들은 정말 여왕 개미가 알을 낳아서 이렇게 일개미가 일을 해서 영양분을 서로 공급하고 군체가 커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재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클도 좋고요. 아무튼 그런 매력이 있는데 와 종류 지금까지만 해도 열몇 종류 본 것 같아요. 승칼님 혹시 볼 게 또 있을까요? 네. 아직 많이 있죠. 아직 많아요? 네, 한국 개미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와 여기는 짱구 올해 신여왕들인데 일개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육장별로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놓은 거예요. 와 이거 사육장 너무 귀엽다. 우와 이런 사육장도 있네. 자 이런 사육장 너무 귀여운데 우선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방에 가서 볼까요? 이야 사육장이 너무 아기자기 귀엽다. 어, 그럼 이거 아 이걸 빼서 팬통을 끼는 거죠? 아 이건 팬통이 아니, 아닌가? 팬통이 아니고 이거 사육장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3D 프린터 사육장을 맞아요. 아 지금 보면은 여기 여왕개미들이 진짜 옹기종기 엄청 몰려 있습니다. 이 짱구개미 특징이 있는데 여기 먹이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얘네들은 씨앗이에요. 씨앗. 맞아요. 짱구개미는 여러분들 곤충을 먹기도 하지만 제일 주식으로 먹는 거는 바로 이 씨앗인데 이거 무슨 씨앗이에요? 이거 샘봉이라 그래갖고 카나리아 씨앗인데요. 네. 지금 이걸로 사육을 해보니까 다른 먹이 줄 거 없이 이것만 먹이를 줘도 엄청 잘 커요. 번식도 빠르고. 그 얘네는 그 씨앗에 뭘 먹는 거죠? 씨앗을 벗겨갖고 애벌레를 먹여요. 아 씨앗을요? 네 껍질을 벗겨갖고 지금 이렇게 다 깔은 거잖아요 바깥에. 아 까서 이렇게 먹고 남은 찌꺼기를 네. 뱉어놓은 거고. 아 곤충 싫어하시는 분들은 짱구개미 추천드리면 되겠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애벌레들이 여왕개미랑 일개미들이 보육을 한다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잘 기르고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일개미가 아까 엄청 작은 것도 있고 일개미들이 크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애벌레들도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처럼 애벌레 때 먹는 양에 따라서 개미나 곤충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잘 안 먹고 편식하면 키가 안 커요. 똑같습니다. 응?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런 사육장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이 사이클을 볼 수 있는 그게 참 매력입니다. 아 보물창고네요. 보물창고. 이 서랍 내가 들고 가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시나요? 얘네들이 이 빨간 색깔을 덮어놔야지 굉장히 안정감을 취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이게 셀로판지라고 하나요? 예, 셀로판지 비슷하게 네. 만들어 아크릴로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아 그래서 비투가 안 되게 해놓은 거죠? 네네네. 뭐 이런 빛을 인식을 못해요 빨간색이. 아 그래서 개미들은 이걸 덮어주면 좋다고 해요. 네 안정감을 느끼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승깔님네 집에 와서 이제 개미마을을 이제 부매니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채집에 대한 거, 뭐 분양에 관한 거, 그 사육 정보에 관한 거 뭐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개미들이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종류의 개미들이 혹시 살아가고 있죠? 한 120종, 130종 대략 그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대략 100종이 넘어요? 네. 와 무튼 여러분들 요번에는 뭐 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개미 종류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거는 이렇게 개미 종류가 많았다라는 거랑 개미 사육장이 특이했던 거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개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시면 답변 많이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볼게요. 안녕.